기생충을 필두로 한류 영화와 드라마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류 드라마의 어떤 점이 미드를 비롯한 서양 드라마와 다릅니까? 제가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막 너무나 세계를 이제 막 석권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생충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해서 한국어 에세이를 한번 써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그 보통 나오는 얘기들이 봉준호는 장르가 뭐냐 이거예요. 장르가 뭐냐. 이게 뭐 서스펜스냐, 유머냐, 그다음에 멜로냐, 뭐 그냥 이게 뭐냐 이거죠. 근데 굉장히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한국의 어떤 회통적인 정신 이런 부분들이 웃겼다가 겁났다가 막 굉장히 서스펜스에 이게 막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봉준호 장르라고 얘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특색이 굉장히 한국인의 특색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완벽한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양상들이 뭐 완전 어디에 보면은 외국 거 보면 완전한 광대가 있고 완전한 영웅이 있고 그렇죠. 완전한 악인이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선악 구도로 막 싸우는데 우리 실상을 보면 리얼한 현실은 그렇지 그렇지 않잖아요. 않죠. 그렇지 않지. 오늘 선인이었다가 그 다음날 욕심 부렸다가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이 늘 중요시 여기는 유교의 중용, 불교의 중도, 그다음에 영원한 선인과 영원한 악도 없다. 불사선 불사악처럼 그러한 이 무상과 그다음 무아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특히나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 포인트를 잡은 게 우리나라는 이제 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칠정, 희로, 애구, 애오욕이라고 하는 게 육에서 말하는 기뻤다가 화났다가 그다음에 슬펐다가 두려웠다가 아주 그냥 뭐 이런 그이이이 감정들, 이런 칠정들을 한꺼번에 녹여내는 게 봉준호 장르 아니냐. 칠정이 다 담겨 있다. 그런데 그 속에 결국은 나타내려고 하는 게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자와 해학과 웃음과 그다음에 그 속에 행불행이 섞여 있는 가운데 카타르시스가 있고 하는 이런 굉장히 한자 통합적인 회통적인 형태가 이미 봉준호 장르에 담겨 있으면서 문제의식도 던지고 생각할 것도 던지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한다는 부분이 좀 한국적인 특색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진영에 가깝다는 거예요. 딱 나눠져 있지 않은 거죠, 세상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무질서 가운데의 질서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드라마를 이게 잘 쓰는 겁니다, 한국인이. 그런 한국인의 역량이 이제 서서히 이제 발현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완전히 악인은 진짜 세상에 가장 악랄한 악인으로 이제 그려지고, 이제 선인은 이제 또 영웅,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 구제해주고, 이런 영웅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선한 사람도 뒷모습을 보면은 좀 구린구석이 있고, 좀 악해 보이는데, 기생충도 보면은, 누구야, 저기, 송강호가 보면은, 또 코믹하고 또 재밌고 또그참 인간적이고 이런 것이 또다 이제, 이렇게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인데, 그 모습인데, 너무 선악 이분법적인 그것이 이제 서구의 어떤 드라마에는 그 사상도 이분법적이지만은, 종교사상도 이분법적이지만은, 그게 또 이제 그게 딱 들어서 리얼리티 현실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건데, 한국은 진짜 리얼리티를 그대로 살려서,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나라 크기나 인구에 비해서 한국 스포츠의 저력이 대단한데요. 예, 저도 요즘 TV에서 가끔씩 그 손흥민 골장면만 모아준 그 맨날 봐도 너무 재밌는데. 이제 그런 거라든가 저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뭐 박찬호, 추신수, 뭐 유현진, 뭐 농구의 김연경, 피겨 여왕 김연아 등뭐 엄청나죠. 한국 스포츠의 저력이 이제 선과 참선의 선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가
현대에 이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스포츠였어요. 근데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몸, 우리나라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이 육체만 뜻하지 않아요. 이 속에 마음도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인다, 몸을 닦는다라고 했을 때 정신과 육체가 이게 분할되지 않은 형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건 일단 마음이 가야 되고, 근데 몸을 수련을 해야지 이제 어떤 스포츠나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고 출가한 이후에 이렇게 보면 한국인들의 스포츠를 잘하는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멘탈 게임에 강하다는 거예요. 아하. 멘탈 게임에 강해요. 말하자면 양궁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골프 같은 거,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사격 같은 거, 마음이 흔들 어떻게 부동심을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 구기 종목 같은 데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나라 뭐 그 저 골프도 이제 세계 10위 안에 뭐 항상 우리 여자 선수들이 네다섯 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기 종목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그 이 운동 잘하는 원칙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고 서장에 보면 생력처가 등력처다. 힘을 빼야 힘을 등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선동열 선수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인터뷰했는데 내가 일본에 마지막에 예, 그 나고야의 태양이라고 불릴 때 그때 어깨에 힘을 빼고 던져봤다 그래요. 투수 코치들이 전부 다 힘 빼고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145, 150 던지려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마지막 1년 동안 내가 어깨에 힘을 빼고 던져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구속이 옛날만큼 전성기만큼은 안 나오는데 143 이렇게 던져도 내가 힘을 빼고 던질 수 있으니까 지금쯤 이렇게 던지면 저 타자는 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대로 못 던지잖아요. 근데 힘을 빼고 던져서 내가 해봤다 그래요. 1년 동안, 마지막 1년 동안 힘 빼고 던져봤다. 이런 얘기하고, 이승엽 타자도 힘 빼고 치는 부분이 안 돼서 슬럼프에 왔다. 이러면서 전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그 골프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보면, 한국 스포츠에 보면 이렇게 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 힘을 빼는 부분, 그 다음에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몸이 힘들 때 극복해서 그 훈련해서 자기 자신을 극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그 고도의,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그 프로 스포츠나 그 다음에 뭐 올림픽 같은 나가는 분은 혹사한다고 뭐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수련하고 있는 거죠. 그냥 수련. 우리나라가 일단 수행하고 수련하고 공부하고 이런 걸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싶어서 이게 우리나라에 특히 외국보다 좀 유별나게 잘하는 양궁 같은 거는 계속 금메달을 따고 골프 같은 것도 그렇듯 그게 특히나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것일수록 더 잘하더라. 그래서 좀 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던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이제 다른 것도 물론 다 스포츠 같은 선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정신 집중이 가장 요구되는 것이 이제 양궁이나 사격인데 이제 양궁 같은 것은 우리 민족 예전에 주몽 같은 경우도 이제 활을 뭐 신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 민족을 이끌었을 때 동이족,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해서 이제 동이족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여튼 이제 활을 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하여튼 그런 것들은 하여튼 정신을 이제 이렇게 뺏기지 않고 헛군데 정신을 이제 번뇌 망상이 많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니까요.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서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외적인 것에 굴하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 그런 것이 너무 이제 참 그 강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외국처럼 뭐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뭐 정규군과 싸운 전례는 전 세계에서 이 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소수 뭐 군데군데 일어난 것은 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뭐 광군에 못지않게 뭐 쳐들어왔을 때마다 의병들이 민간인들이 그, 이게 일어나서, 정규군이 아니면, 실은 뭐, 안중근이나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그 장개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 3, 4억 인구가 모자란 것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내는구나 할 정도로, 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광군이 정규군 다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오면은, 계란으로 파헤치니까 미리 포기해버리지만은,
자기 정신이 또 하사불성을 가져서 가진 사람들은 하여튼 객관 세계 상대방을 이제 무조건 기죽지 않고 자기 능히 내 마음을 바로잡아서 이제 천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보인 그 뭐 안중근 윤봉창 저 윤봉길 이봉창 또 우리 의병 대장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미 그런 어떤 그 정신일도 하사불성의 어떤 기계를 현실에서 보여준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스포츠에서도 물론 요즘에 참 잘하고 있는 청년들 대한의 청년들이 그런 것 같고요. 스님은 이제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 문화가 세계를 휘어잡는데 한글의 공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그 한국학 에세이를 이렇게 쓰면서 방탄소년단을 한번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젊고 막 그 세대 같으면 이유 없이 그냥 좋을 수 있는데 분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탄소년단 음악을 쫙 틀어놓고 듣고 그 다음에 보고 기사도 보고 방시혁 사장 탐구정신 엄청 본 거죠.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어떤 팬덤이 형성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나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형태가 굉장히 참 이게 그냥 만들어낸다고 해서 되는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되는 현상이 아니고 그냥 뭔가 그냥 모든 조건이 한꺼번에 이게 딱 맞으면서 팍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우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 세계의 이제 어머니들이 외국에 있는 아이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그냥 햄버거만 먹고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래를 하고 같이 율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애들이 밝아지는 거죠. 내용이 아무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막 대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사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말 개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이 지구촌이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함께 율동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동질감과 공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열등의식 내지는 이렇게 그 비관적인 그 생각을 떨쳐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방탄소년단 음악에 은근히 한복도 등장하고 얼씨구 뭐 이런 우리의 국악적인 부분, 한국적인 부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저도 이제 괜찮은 음악들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의 음악만 보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했을 때 그 외국 사람들이 동일하게 노래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원래 떼창 문화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그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의 가수들이 한국에 왔다가 랩까지 떼창을 하는 걸 보고 그냥 외국인들은 그냥 그 완전히 그 놀라가지고 우리 젊을 때 본조비라고 하는 이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가장 높은 이 고음을 딴 데 가서는 요즘 늙어서 못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앵콜만 30분만 외쳐서 그걸 결국 하게 만들어요, 한국인들이. 그래놓고 노래는 우리가 해줄게. 몇 구절만 해줘. 막 이게 이제 한국인들의 그기고 그 영상이 자기가 이제 고음이 안 올라가는 영상이 남는 거는 가수들에게, 세계적인 가수들에게 핸디캡인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올라가다 그냥 마이크 주면 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어울림의 문화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한국어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미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의 팬층은 같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 만들어가다가 이 아미가 아미정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미정음이라고 그걸 이제 아민정음이라고 하는데 아미 플러스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 음악이 나오면 모두 뛰어 그러면요. 발음 기호가 붙어요. M-O-D-U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Everybody Jump 이렇게 이제 영어로 딱 그 표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발음을 발음 기호로 읽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한국어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국어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외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를 우리가 예전 기억나시죠? 영어를 팝송도 듣고 그렇죠. 중국어는 중국 영화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문화와 뭐를 배우고 영문과 중문과를 가고 거기 나라에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역사 철학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그러면 자기는 그게 뭐 그 지한파 하듯이 나는 중국을 잘하는 사람이야 뭐 미국을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듯이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한국어 발음에 속 시원하는 부분이 입성이 살아 있어요. 한국어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술밥, 기역, 리얼, 비읍 이런 발음들 딱딱 끊어주면서 단전을 올리는 발음들이 있어요. 이 발음들이 한국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발음들이 그래서 제가 글을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싸이의 성공 요인 중에 가운데 하나가 오빠라는 거예요. 옵 하는 게 비읍이 입성이고 옵 모아가지고 오빠 할 때 이렇게 팍 터트려주는 그런 그 사운드적인 형태.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빠라는 단어를. 예. 성룡이 한국어를 잘하는데요. 형님이 안 된대요. 형님이 이렇게 안 된대요. 그래서 모든 남자를 오빠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터져나오는 발음이 중국어도 입성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홍콩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입성이 살아있어요. 베트남 사람들 입성이 살아있어요. 홍콩, 베트남 이 사람들 쉽게 지지 않습니다. 입성이 단전을 올려주거든요. 일본에 입성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가 안 되잖아요. 감사하문이다잖아요. 입성이 안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감정을 팍 폭발시켜서 터트려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여성분들은 카페에 가서 수다만 좀 떨면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나 이런 부분에 막 터트릴 때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 외국 그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이 우리 한국어 관련 학과, 한국 문화학과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중국어, 일본어보다 이제 월등하게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미국 유럽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만간에 그 일본에 대해서 몰랐던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제 일본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아, 한국을 식민지로 이렇게 못되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뭐 이게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 이제 한국을 수호해요. 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중국하고 이번에 뭐 동계올림픽 할 때 중국이 뭐 그 심판 판정에 저거 하고 보면 외국인들이 쫙 항의를 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형태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로서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샀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재미난 걸 봤어요. 대만의 어떤 프로그램인데 한국 드라마가 흥행하는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발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더빙을 안 하고 한국어 발음대로 그대로 드라마를 하고 밑에 중국어 자막을 넣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발음이 굉장히 사람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국어보다 더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너 꺼져! 이게 니 줘봐! 이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감정이 드러났을 때 딱 드러나는 게 훨씬 더 그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지금까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문화적인 어떤 기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형태가 모든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라진 표기법이 살아있다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이거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순경음 비읍이 사라졌잖아요.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 건 V예요. V. 여기 순경음이니까 입술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덥다. 그런데 지금 덥다가 비읍이 위로 올라가면 더워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원래는 더
비읍의 이응이니까 더 버가 되는 거예요. 아. 경상도가 아마 남아있어요. 아이고, 더 버라. 아하, 그렇죠. 더러워라.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런다고요. 그건 V거든요. 그러면 영어에 V라는 거, B 말고 V를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베토벤이잖아요. 그럼 베토벤은 앞에는 B고 뒤에는 V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는 비읍을 쓰고 뒤에 베토벤은 순경은 비읍을 쓰면 표기가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베토벤으로 읽으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반치음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 세모처럼 생긴 거. 그게 원래는 여우가 여즈예요. 아. 그러니까 지읒이나 치읒 이런 걸로 표현이 돼. 그러면 영어의 Z, G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Z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J, 그 J로서의 지읒 말고 Z 이렇게 발음 나오는 거. 그런 거 이게 여즈예요. 여즈가 이제 그게 시옷으로 되면 여시 같은 놈 뭐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시라고 하는 게 시옷이 남아 있는 게 반치음이거든요. 아레아가 있으면 아레아가 아와 어의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외국어 가운데 정확한 발음이 이제 이 삿갓처럼 생긴 거. 그게 중간 발음이잖아요. 그런 걸 다 반치음으로 아레아로 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전부 아레아라 그래 가지고 하잡고 뭐 하삽고 이랬는데 제주도에 남아 있잖아요. 제주도에 보니까 이게 혼조 옵소에 그러더니 오에 가깝더만요. 제주도 방 안에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쓸 수 있었다면 전 세계 발음을 다 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발음을. 이게 한국어의 어떤 위대한 형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 때 이 세상의 모든 발음을 다 정확하게 하고 한자로는 이게 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발음이. 그래서 만들어낸 게 훈민정음인데 전 세계에서 글자를 만든 사람을 안다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이에요. 글자를 누가 만드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이 우리나라 한글 가지고 자기 나라 발음 표기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가 이 휴심전 유튜브가 있잖아요. 이 화면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아무리 늦어도 20년 안에 밑에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영어 자막 달 날이 온다. 한국어 공부해서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한국어 공부해서 우리나라 이 한국어가 전 세계의 제2외국어로 반드시 공부하는 날이 올 거고 우리나라 문화, 사상,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한국어 공부해서 그네들의 언어로 밑에 이제 자막 나오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다. 그런 어떤 그 시발점 되는 어떤 그 포인트가 BTS였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의미로서 저는 더 그 이전에도 한류 스타들이 많았고 K-POP의 대가들이 많았지만 이런 현상,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그이들이 공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한다는 형태는 굉장히 그 방탄소년단부터였던 것 같고 저는 거기에 조금 주목을 했죠. 네. 하여튼 스님은 진짜 언어학자만큼 이렇게 통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같은 걸로 이제 발음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종성이 발음이 안 되니까 뭐 그랬습니다. 뭐 그랬으문이다 뭐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그 입성이 우리의 그 단전을 울려준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보통은 이제 그 혼내를 알 수가 없다. 혼내를 다 감춘다. 언어 습관도 그렇게 이제 발음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발음이 제일 이렇게 내장을 울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깊숙한 이렇게 속을 이제 반영을 못 해주니까 일본인의 발음 속에서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특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최근에 이제 우리 휴심 중에 하는 홍상남 신부님도 일본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일본에서 그렇게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속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것도 너무나 이제 그냥 드러내질 않고 꽁꽁 이제 묻어두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언어 습관부터 이렇게 아내를 이제 통쾌하게 이렇게 내보내고
세상에 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발음할 수 있으니까 영어 발음만 해도 발음 기호가 없으면 그걸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 자체로 그 발음 기호로 다 달아줘야 발음하지. 그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이제 우리가 영어 사전 발음 기호 없으면은 제대로 이것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잘 알 수 없는 우리 말처럼 이렇게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언어가 참 드물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렇게 드라마가 이렇게 이제 한류가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이제 잘 이제 한류를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한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좋은지.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 숙제는 이제 한국의 하여튼 이제 그런 드라마와 노래뿐만 아니고 한국의 어떤 이런 고준한 정신세계, 이게 휴심정의 이런 내용도 좀 외국인들이 이렇게 진짜 한글을 통해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날을 저도 가장 학수고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스님하고 농담 삼아서 우리는 그 스님 같으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정말 무주상 보시로 지금 무료로 와서 다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광고도 안 하고 수입도 제로지만은 들어가는 돈도 그냥 제로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제 누군가가 진짜 영어나 이런 외국어로 자막을 달아주면은 그런 진짜 무주상 보시자가 나오고 정말 좀 재능 기부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한국에 이렇게 그 높은 정신 세계를 외국인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꿈.